잘한 것 같네요. 빠지다. 누가 보시라고 하네. 21번 보도록 합시다. 서로 다른 세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진다. 서로 다른 세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진다는 말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라는 얘기야. 6 곱하기 6 곱하기 6, 6의 3제곱을 얘기하는 거지. 이해 가냐 안 가냐? 이해 갔어? 네.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에서는 6의 3제곱을 얘기하는 거기도 해요. 나온 세 눈의 수의 합이 19 미만일 확률을 A. 그 다음에 세 눈의 수의 곱이 7일 확률을 갖다가 B라고 얘기하자. 합이 19 미만이고요. 곱이 7일 확률을 얘기하는 거야. 잠깐만 봅시다. 합이 19가 나온다는 이걸 갖다가 아, 6의 곱하기 6 곱하기 6 이게 모든 경우에서요. 아싸 찾았다. 사건 A의 경우의 수를 찾아야 되니까 A값부터 구해야 되죠. 문제부터 파악하라고 해. 생각을 한번 해보자. 생각을 한번 해봐. 주사위가 눈이 6가지밖에 없어. 네. 야, 다 더해갖고 합이 19가 나온 확률이 얼마야? 몇 가지? 경우에서 몇 가지야? 네? 그럼 왜 생각하고 앉아있어? 없잖아. 없죠! 666 나와서 다 더해봤자 18인데. 19가 나온 확률이 있었어. 없어요. 아, 미안. 19 미만인 확률이야. 미안. 19 미만인 확률은 그럼 얼마나 확률이야? 1. 1이라는 거지. 전체적으로 어떻게 던지든 간에. 저렇게 던지든 간에 무조건 19 미만 나온다는 얘기잖아. A값은 얼마라는 거야? 1이라는 거지. 이해 가냐 안 가냐? 이해가? 그 다음 두 번째 B 봐봐. B 야 곱이 7이 나온다는 건 7이라는 거 소위수분 해봐. 소수니까 1 곱하기 7 아니냐? 네. 곱하기에서 7이 나오려면 1 곱하기 7인데 1은 나올 수 있는데 7은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얘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은 얼마야? 없어. 제로죠 제로. 빵. 그럼 A 플러스 B의 값은 얼마입니까? 네. 1이죠.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가야 안 가야? 가요. 이해 갔어요? 이해 갔어? 네. 이런 거 놓치지 마. 그럼 내가 전화, 얘기했으면 전화기 키패드 갖고. 실제로 나온 적 있다. 그때, 아, 맞다. 누가 키패드라는 말을 몰랐었는데? 예린이었나? 아, 주인이었나? 의도한 건 아니었어요? 키패드 있는 숫자 다 곱하면 세 자리 숫자가 나올 확률이 얼마야? 0이요. 0이야, 0. 확률이 0. 왜? 0이야. 어차피 값은 0이니까. 이해 가야 안 가야? 네. 이해 가야?